광진구의회는 지난 금요일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하면서 마침내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에선 민주당 내 내홍을 겪은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선 정당 간의 갈등이 빚어지며 끝까지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광진구의회는 보름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어렵사리 민주당 고양석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19일엔 자유한국당 전은혜 의원을 광진구의회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원구성의 마지막 실타래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엔 자유한국당 5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문경숙 의원과 전은혜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 간 이미 상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오셔서 이미 누구누구 각 국가마다 상임위마다 내정이 돼 있다라고 확신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정하고 이런 건 그 의미 없는 거고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을 제외한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 정족수를 충족하는 만큼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위원장에 8표를 얻은 박순복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 역시 8표를 얻은 김미영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에 마찬가지로 8표를 얻은 김혜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혜근 의원이 8표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였기에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보름여 만에 원구성은 됐지만 의장 선거에선 민주당 내 내분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에선 당간 갈등으로 치닫으며 좋지 않은 모양새로 끝이 났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